나도 솔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의 저자 주민관 작가님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많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더 사랑하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다시 사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인터뷰 영상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소통 닥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특별히 저서 활동과 그리고 강연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ESG 컨설팅, 그리고 ESG 강연 관련된,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기업 컨설팅을 하는데, 이세 가지의 각기 다른 강연이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ESG는 지구를 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은 개인을 살리는 것이고, 기업 컨설팅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죠. 즉, 모든 각기 다른 강연이지만, 결론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소통 닥터 주민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사랑 이제 저같이 좀 어리신 분들한테 연애가 될것 같은데 이제 사랑과 연애에 대해 좀 책을 쓰시게 될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완성되어지는 사랑을 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특히 요즘 세대에는 많은 분들이 돌싱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젊은 분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 사랑이라는 그 키워드가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생활에서 각기 다른 사랑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런 사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사랑에 실패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그리고 이 사랑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좀 같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연애, 그 사랑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거의 뭐 30대 뭐 초중반? 이 정도까지 한 번도 이성 교제를 한 경험이 없다가 거의 뭐 4, 50%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이나 이런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모태솔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태솔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통계와 그리고 제가 심리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연애 코칭을 하다 보면 모태솔로 분들의 그 대부분의 공통점 하나가 사랑 이외, 그러니까 연애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선택과 집중의 강도가 굉장히 강한 분들,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이까지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래서 공부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역량을 더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안 돌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세워놓은 목표점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는 지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척들, 친구들이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게 1순위가 아니게 된 거죠. 1순위가 아닌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성을 대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 50% 정도가 이성 관계를 안 가져본 그런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사회가 된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제 모태솔로인 분들을 굉장히 멋지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걸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제 30대 뭐 초중반까지도 이제 모태솔로이신 분들은 뭐 내가 뭐 공부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그 더 중요한 목표 때문에 연애가 우선순위 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계신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아니 나 이제 연애를 정말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뭐가 좀 원인이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1순위 우선순위가 연애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닌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을 관리하는 습관이 안 들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이성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본인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헤어스타일도 그냥 어떻게 해야지 네. 요즘 유행인지 트렌드를 전혀 신경 네.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대해서 이성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근데 그런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무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이성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네. 30이 넘고 40이 되었는데도 네.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굳이 이성이 없어도 편하잖아요. 네. 그런 편리함이 그분에게는 이성에 대한 간절함을 갖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모태솔로이기 때문에 내가 뭐 불편하다, 힘들다, 외롭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주변 분들이 그를 모태솔로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네. 아,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네. 나 자신을 가꾸지 않아서 이제 그런 문제 생기셨다고 하셨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면은 네. 뭐 다 소개팅 들어올 거고 네. 다 줄 설 거고 네. 이성들에게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으면은 네. 내가 원하는 이성을 쉽게 사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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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꼭 가꾸지 않더라도 네.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의 관심도가 이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류 초인류 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맞선이 많이 들어오고 네. 소개팅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관심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스로가 모태솔로이기를 자원한 거죠. 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더니 네.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성이 들어오는 횟수가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고 네. 많은 재력이 있고 네.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성을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그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들을 컷한 이후에 정작 이제 본인이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할 때에는 네. 이성이 상대방이 바라보는 눈높이도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45세, 50세 막 돼가지고 네. 이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네. 50의 남자가 50의 여성분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거기에다가 본인이 재력도 있고. 그렇죠. 능력도 예, 있고. 예, 능력도 있는데 네. 근데 내가 50이에요. 그렇죠. 근데 50의 여성을 만나려고 하겠냐 이거죠. 아니죠. 아니겠죠. 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50의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럼 특히나 우리 사회가 여성 상위시는 아직 아니잖아요. 우리 양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성분들 중에 40, 50의 능력이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진짜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 네, 네. 경쟁력이 강한 분들이 보통 대다수가 굳이 남자를 사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본의 아니게 그때에는 모태솔로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조건만큼이나 눈높이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성을 만날 뭔가 기회나 이런 것들이 적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저희 회사에서 또 저도 그렇고 방송인들, 연예인들을 심리 트레이닝을 많이 해줘요. 네. 특히 이제 연예인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연예인분들이 남성 연예인들이 나이 차이가 막 10살, 20살 나는 분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능력이 있을수록 이세를 걱정을 해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네. 그러면 이세를 걱정하다 보면 이 채널을 보시는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일 것 같은데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40살에 네. 2세를 걱정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 30대에 10살 차이 이상 나는 분들을 찾다 보니까 결혼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고 그쵸. 그리고 45이 되고 50이 되니까 아예 못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나이에 능력 있는 분들이 다시 이성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시려면 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관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제 뭐 내가 또 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네. 더 놓을 수 없는 그런 또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안 만나고 지금 이렇게 갈고 닦았는데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런 솔루션 해주시나요? 그런 분들은? 아,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우겨대면 네.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제가 설득을 하고 지금 이성분들 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네. 부분이 남자인 경우라면 네. 여성분들의 취향이 그러게 아니다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그분들이 원하는 나이 차이에 되는 네. 그러한 이성들을 제가 남성 여성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아, 이게 벽이 되게 높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을 때도 있죠. 네. 네.